네, 안녕하세요. 레피컴 TV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어저께 눈이 와서 방송이 나간 날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저께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한데 논이 뭐 하나 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리뷰를 하게 됐고 상자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리뷰 제품이 나이키 제품이라는 거. 나이키는 대신에 제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보통 뭐 그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 제품들 리뷰를 거의 우리 저기 뭐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나이키 제품 잘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지를 않기 때문에 신어야지 좋은데 신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제품을 또 모르는 건 아니니까 리뷰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클래식 부츠들이에요. 클래식 부츠. 뭐 사진상으로는 이미 많이 보셨고 또 축구의 경력이 아주 오래 되셨고 그 다음에 뭐 최소한 3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10대에 축구를 해서 지금 한 30 중후반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뭐 꽤나 축구화를 모으시고 수집을 하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과거에부터 봐왔던 제품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알게 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제품이 뭐냐. 네, 이 제품이 뭐 저희는 원래 언박싱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낡은 제품을 뭐 언박싱하는 별로 의미가 없죠. 네, 어쨌든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제 명칭이 에어 GX2 SG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몬테벨루나 나이키 축구화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몬테베르나 제품인데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듯이 나이키가 원래 축구를 안 만들진 않았으니까 그 미식축구용 신발도 만들고 제작을 해서 그런 경험이 아예 없진 않은데 프로 선수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지는 못했으니까 또 사용한 사람이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건데 사용한 사람이 없는 제품이었으니까 못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오면서는 이탈리아 브랜드냐 아니면 독일 브랜드냐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토, 디아도라, 뭐 판토, 폴라 뭐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독일의 아디다스 푸마가 있었고 영국은 사실은 그 엄브로가 90년대 중반, 초중반에서야 비로소 스페셜리 같은 거 모델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축구화 생산에 들어가지만 원래 엄브로라는 회사는 독일 아디다스 제품을 영국에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죠. 임포터로서의 역할을 하던 회사로 그걸로 돈을 번 다음에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아디다스 축구화를 영국에도 뭐 브랜드가 없진 않았어요. 골라도 있었고 몇몇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하이텍도 있고 뭐 여러 브랜드도 있었죠.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진 브랜드들이고 아니면 사라졌거나 이렇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 시장에서는 당연히 아디다스 푸마가 압도적인데 그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60년대부터 엄브로가 수입을 했었어요. 엄브로가 수입을 해서 영국 시장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엄청 돈을 벌었겠죠. 축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인구들이 그래서 그 엄브로도 늦게 뛰어들었던 건데 결국 제조 기술은 없어서 그 스페셜리 같은 것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나이키가 축구화 사업 94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에 나이키가 조깅화 당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불었던 조깅화 바람에 편성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나이키가 긁어모으다가 94 월드컵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나이키가 축구 사업에 축구용품 축구와 축구 분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94 월드컵을 유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 기술은 없었으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이 94년에 뭐 그 호마리오나 베베토가 신었던 축구화가 몬테벨로나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몬테벨로나 지역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키 몬테벨로나 팀이 만들어진 게 1996년이에요. 1996년. 그러니까 1996년 이전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96년 이후에 TM4라든지 이런 일부 제품들이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달고 나와요. 그게 이제 대부분 몬테벨로나 제품인데 몬테벨로나 팀이 만들고 나서 만들어지고 그 팀에 의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축구화가 이 나이키 에어 GX입니다. 이 제품. 예. 나이키 GX 제품이고,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요즘 GX 이러면 고어텍스를 연상하죠. 예. 고어텍스. GX. 그니까, 고어텍스는 GT라고 하나요? 뭐 하여간, GX 이러면 고어텍스 같은 걸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고어텍스는 아니고, GX라는 게, 그니까,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90년대, 경제 호황기. 한국도 경제가 호황기였죠.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젊은 층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로데오 거리가 생기고, 거기 오렌지족이라는 게 생기고, 고급차들이 강남을 누비기 시작을 하고, 그러던 시절. 그 시절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서태지 같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제 아이들, 뭐.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이 나온 시절이 바로 그 X세대라고 불렀죠. X세대. 그래서 이 GX가 뭐의 약자였냐면 Generation X의 약자였어요. X세대. 우리나라에서도 X세대는 흔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세대였고 그래서 몬테벨로나가 기존에 뭐 TM4 라인을 갖고 있었지만 그 TM4에 그럼 TM4는 뭐 워낙 클래식한 스타일이죠. 올드 스쿨이라 그러는데 그런 형태의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X세대 그걸 우리가 신세대라고 불렀었으니까 그 신세대들을 위한 축구화 뭐 이런 컨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GX는 그래도 사실은 금방 묻혔죠. 왜냐하면 토탈 에어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쉽게 묻혔는데 공교롭게도 언제였죠? 2017년? 2017년에 몬테벨로나 팀이 96년에 결성이 되고 97년 첫 번째 몬테벨로나의 그 독자적 디자인으로 탄생한 게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의 20주년 모델이 2017년에 나왔죠. 하이퍼베넘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하이퍼베넘 GX는 상당히 좋아요. 퀄리티가. 제품의 퀄리티가. 사고 싶었었는데 나이키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안 산 게 약간 후회될 정도로 하이퍼베놈 GX 요 제품이 20주년 기념 모델처럼 나왔다. 그 모델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캥거루 가죽, 플라이니트 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턴 같은 거 이런 거가 없어지고 무게를 이 제품의 무게가 300g이거든요. 이 SG 제품의 무게가 300g인데 무게를 35% 줄였으니까 제품의 무게를 200g 정도로 맞췄겠죠. 300g에 35%면 60, 70 정도 되니까 한 230g, 220g 정도 되겠군요. 70g 정도 되면 그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뭐 한 그 정도의 경량화 시켰던 모델인데 그 모델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모델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또 그리고 몬테벨로나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탈리아 크라프트만십을 길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자인적 요소들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좋은 모델로 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GX 모델이 당시 프로 선수들에게 엄청 애용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없어요. 이 모델을 실은 선수가 누구였지? 하는 정도가 왜냐하면 20주년 모델이 나올 때도 그 당시에 누가 신어서 엄청 유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 제품 리런칭을 그러니까 리메이크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도
뭐 당연했던 게 95년, 6년, 4년 이후에는 TF 프리미어가 그 호날두를 비롯하여 94 월드컵 멤버 거의 반 이상이 나이키 TF 프리미어를 사용을 했고, 뭐 에릭 칸토나니 뭐 에드가 다비즈 나이키 선수들 뭐 클로이 베르트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축구계를 호령하는 스타 선수들 뭐 루이스 피고도 그러고 이걸 신었었죠. TF 프리미어를 신고 뭐 다 신었었으니까 그 당시는 정말 그랬던 신발이었기 때문에 뭐 그 아성에 가려서 사실 이 GX는 제 기억으로는 크게 빛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단명에 그러니까 98년만 되더라도 이미 이제 모큐리얼이 나오는 시절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쉽게 단명에 그치긴 했지만 제품 자체가 주는 완성도 나 이런 것들은 꽤 괜찮은 제품이긴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가죽 패치가 여러 형태에 덧대 있는 형태를 좋아하진 않아요. 좀 신발이 좀 난삽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나 이 가죽 까만색 가죽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파란색으로 되어 이게 이제 GX2니까 제 생각에는 2018년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 1년 뒤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갖는 지금 이렇게 보면 디자인적 요소 그러니까 이게 GX의 하이퍼베놈의 그 제품을 보면 와 정말 디자인이 괜찮다고 느끼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자체 축구화 전체의 쉐이프랄까요 모양 전체는 상당히 지금 봐도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TF 프리미어도 3부터 넘어가게 되면 초기 96년 6년 버전을 제외하면 5년 6년 버전을 제외하면 신발의 제품이 주는 그 전체 쉐이프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라스트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신발의 실루엣이 되게 예뻐져요. 그래서 그 더 호감이 가는 신발이긴 했었었는데 GX는 요 형태 예, 비대칭 레이싱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나이키 제품 치고는.